2023년 3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로부터 주저앉기도 하고 누군가는 바둥바둥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것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겠다, 돌파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조차 우리의 환경 앞에 꺾인다면 어쩌면 출구를 알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군가 나의 손을 잡고 일어설 때라는 걸 깨달을 때도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절망 속에서 우리를 짠 하고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도 깨닫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때, 기회, 그리고 마음을 그분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여서 어느 때에서든지 그분을 의지할 때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누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인생의 상반된 그래프를 살고 있는 두자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하락 그래프, 인생의 쇠락의 길을 점점 걷고 있고 다윗의 명성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올라갑니다. 이 둘은 왜 이렇게 상반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뒤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늘 그분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사울의 뒤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다윗의 뒤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일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을 잠시 가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당시에 사울은 약속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많은 상급을 주고 사울의 딸, 자신의 딸을 주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으며
그 가족이 내야 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고 공포합니다. 다윗의 동기가 꼭 사울이 약속한 것들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거 마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반에게 속아 그의 집에서 7년에 7년을 더해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울은 지난번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채 또다시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거죠. 즉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울의 분명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여버리려는 거였죠. 자신의 소원으로 다윗을 죽이기 뭐하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게끔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의 거절은 블레셋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찌 자신과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진실된 겸손에서 나온 거절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당황한 사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의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그의 일을 좋게 여겨.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깁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 같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던가 어떻게 해서든 그 감정을 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처럼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원수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또 한 번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울이 기뻐합니다. 반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기뻐하고 다윗도 기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서로가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래서 또다시 조건을 겁니다. 너가 내 딸을 얻고 싶다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 조건이 다윗을 죽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죽음의 사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은 이제 자신이 한 말이 있으니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나옵니다. 28, 29절을 보면 오늘 성경은 사울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꾸미는 음모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울의 음모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행위는 또 어떻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훗날 싸워야 할 적들을 미리 제거하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왕의 사위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 일석이조의 축복이었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 계속해서 다윗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그러나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삶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28,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를 나는 이길 수가 없다. 가족조차도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버둥 쳐도 사울은 이제 다윗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했고 여호와가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3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면, 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이름이 더 멀리 멀리 알려져요. 다윗이 승승장구예요. 다시 한번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지켜주는 참된 근원인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려고 더 노력해야죠. 자신의 문제가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분을 모시려고 해야죠. 그러나 그는 미련한 선택을 해버려요. 더 대적이 되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대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결해보겠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 선택입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사울은 세상의 눈으로 그가 현실적으로 두려워하는 대상 뒤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가 함께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몸을 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 고민을 멈춘 자였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주했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고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